안녕하세요. 고두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통해 전기요금 적게 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계정을 통해 에너지 캐시백 신청해서 전기요금 차감받아 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을 받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절감률 3%와 동일 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할 경우 절감량 1kW당 30원이 지급됩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캐시백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 주겠습니다. 로그인 들어갑니다.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에너지 캐시백 신청 유무 홈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에 신청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 주소 등록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또는 참여관리 I 메뉴에 있는 주민등록 주소 확인을 클릭해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약간의 동의해 주겠습니다.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창이 새로 오픈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알트폰 사용자는 알트폰 사업자까지 선택해 줍니다. 선택 클릭합니다.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인증하겠습니다. 문자로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숫자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합니다. 왼쪽 이미지에 보이는 숫자 6자리 오른쪽 칸에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인증번호 6자리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번호 6자리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완료했습니다. 팝업창에 확인 클릭해 주겠습니다. 현재 주소와 세대주명이 표시된 고객명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로 나온 항목 오른쪽에 있는 선택에 있는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등록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완료하면 고객 번호와 신청 주소 항목이 자동 입력됩니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을 위한 약관 항목 체크해 주겠습니다. 모두 확인합니다. 체크합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참여 확인 클릭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했으므로 가입 페이지 버튼이 보입니다.
아래에는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되어 있는 주소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대와 공동주택 유형별 신청 매뉴얼 PDF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로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